그러면 최인호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고요. 김학영 위원님 두 번째 의사 진행 발언 준비해 주십시오. 예.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 7월 26일 국토위 전체 회의 때부터 저희 국토위원들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저간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PC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고 장관도 그 자리에서 제출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국회가 아무런 검증도 못하게 해놓고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지난주에 일방적인 비시 발표를 한 것과 국정감사 바로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용역사가 작성하고 국토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비시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 춘천고속도로 교통 최종 원안은 도외시되고 이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대안인 강상면 종점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수치 조작이 드러났고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도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관도 함께 검증하겠다고 한 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비시 분석은 빠져있는 등 치명적인 계량과 의혹을 가진 조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재부의 예타 분석을 무시하고 일개 용역사가 여러 가지를 왜곡 조작한 의혹이 있는 비시 분석을 그대로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나니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서울 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 처사, 특히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인 용역사의 비시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관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장관의 사과를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